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방송들이 코로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네요. 아직도 공영방송은 전혀 다루지 않고 아마 최초일 겁니다. 채널A에서 채널A에 이 오미크론의 정손자 코로나 확산 긴장. 다른 데가 왜 그렇게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채널A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 채널이니까 유튜브 방송이고 65세 이상 확진자 급상승 코로나19 변이 확산 의학 채널인 겁니다. 의학 채널. 그런데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채널A가 유일하네요. 오미크론 정손잡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환자 수가 급소가 증가되네요. 7월 1일에 91명, 7월 4주에 465명.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첫 방송을 내보는 게 7월 31일이니까 이게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마스크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에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곧 신규 백신을 도입해서 고령층 대상 접종에 나섭니다. 전공의들 빨리 원대 복귀시켜라. 국민들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확실히 하시고 우리 직원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알렸지 않습니까? 8월 3일 날 지난 토요일 날 70세 되시는 내과 개원 의사님이 8월 1일부터 외래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매스컴이나 질병관리청에서 이상하게도 아무런 경고가 없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 텐데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7월 29일입니다. 경기북부의 한 대학병원에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교수분 전문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의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9일, 예, 이게 8월 1일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몇 달 동안 코로나가 없다가 최근 코로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차 진료기관인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2차 병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계신 분들이 의료시스템의 의료 역량이 현저하게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 오전 진료 중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만일에 병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정부가 면이 참 안 서죠. 의료 역량이 거의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질병이 확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50% 이하죠.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란 것이.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보통 방송에서 이걸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개인적으로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